자, AI 전쟁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전 세계가 지금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.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봐야 되겠죠? 자, 최근에 뭐 시장이 뭐 들썩거리고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긴 시각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에 좀 투자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러면서 또 연관돼서 뭐 수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, 2차 전지, 뭐 차량 쪽에 좀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수소도 한번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EU가 먼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? 뭐 P455 관련돼서 지금 법안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비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6년부터 완벽하게 실행을 한다고 좀 발표를 했고 네.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1조 원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뭐 하원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 자원된 부분이 분명히 좀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개 이상의 어떤 수소 산업 허브를 좀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2022년부터 2028년까지 80억 달러의 어떤 예산이 좀 지원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랑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도, 영국, 중국에서 좀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1.0을 발표를 했고 이제 2.0은 이제 3분기 중에 좀 발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우리나라 도중에서도 좀 강원도가 좀 상당히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30년까지 수소 산업에 지금 6조 원 이상의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SOC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좀 크게 힘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최근에 가장 좀 핫하다 볼 수 있겠지만 그 뒤를 이어서 수소 산업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수소 뭐 앞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, 친환경 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은 하고 계신데 자, 그렇다면 이 수소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사실 좀 되게 막연해요. 그러니까 수소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.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장이 좀 흔들리는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친환경 섹터들이 워낙 좀 고밸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낙폭이 좀 심한 것도 있습니다.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좀 네. 안정되면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일단 그 종목을 제가 한국가스공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스 관련된 부분, 특히 이제 좀 예 그런 가스 판매량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이 좀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지금 친환경 어떤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수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뭐 4가지 정도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수소 경제 사회 달성을 위해서 지금 생산 인프라 좀 확충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유통 체계 구축에도 좀 힘을 쏟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민관공 협력으로 해서 지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리딩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그린 수소 관련돼서 탄소 배출 제로 수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분도 힘을 쓰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뭐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수사업과 좀 연관해서 같이 보시는 것도 하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수소 관련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. 기존의 사업, 가스와 관련된 사업도 뭐 탄탄하고 공기업이니까 탄탄하고 여기에다가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고 뭐 배당 매력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, 수소 인프라와 관련돼서 또 투자할 만한 미래 성장성까지 좀 갖췄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수소 관련주로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투자 포인트 힌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실 정보 가지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